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4장은 유다왕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요시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세계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언약을 다시 세우며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요시아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성경은 상세히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주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마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한 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요시아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지만 애굽 왕이 요시아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사신까지 보냈는데도 자기와 상관없는 전쟁에 가담하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과 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구절이 없음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잘 되어온 삶이라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삶이라 하여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길을 나설 때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댕사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무리 힘든 일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또 끝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듭니다. 36장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으로 요아스, 요야김, 요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유다 마지막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월 통해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로 세워가던 요시아 왕이 후반에 들어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로 죽자 그를 이은 왕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타락과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죄악의 결과 바벨론이 유다를 공략하고 잔인하게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지만 그 뿌리에 또다시 희망이 생겨나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헷순이 도난합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재건을 명하시는 하나님, 상식으로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도구로 사용해달라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삶이 내가 잘나서도,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님을 기억해 하시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때를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해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